아니면 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런 말들을 하잖아.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환상할 수 있게 원이 되고 혼이 되고 백이 되고 과정을 겪는 게 있잖아. 돌아가야 될 아이들을 내가 기념처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그 아이를 붙들어, 혼을 붙들어 놓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저도 사랑스러운 렉돌 테리 왕자를 키우고 있는 캣맘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열받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린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가장 올바른 지식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 네, 어떤 시기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묻어줘야지. 예를 들어 요즘은 반려 애완동물들도 화장이라는 문화가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처럼 화장을 해서 뼈가루, 이제 아가야들 뼈가루 얼마나 되겠어요? 작죠? 그거가 있으면은 그냥 수목장처럼, 저는 그걸 권장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아가야들도 있고, 로드킬에 의해서 가는 아가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리를 건넙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내 생명으로 대수대명이나 기타 다른 어떠한 목적의 임무를 수행한 아가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결례에서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어떠한 좋은 살신성인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윤회를 하죠. 그러면 나보다 더 좋은 주인을 만나고 나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환경에서 정말 사랑받고 다시 태어나라. 아니면 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런 말들을 하잖아. 저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환상할 수 있게 원이 되고 혼이 되고 백이 되고 과정을 겪는 게 있잖아. 근데 이걸 화장해서 압축 프레스처럼 해서 그게 이제 굳으면은 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투명한 어떤 구슬처럼 그렇게 굳어져서 아주 요만한 이제 볼 형태나 인위적으로 별 모양이나 달 모양으로 가공을 하죠. 그거를 내가 펜던트처럼 지니거나 열쇠고리로 사용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우리는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고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는 썩어 흙이 돼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윤회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똑같은 야옹이 똑같은 멍멍이로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는데, 돌아가야 될 아이들을 내가 기념처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아이를 붙들어, 혼을 붙들어 놓는 거야. 우리가 그 혼이 탈출할 수 있는 그것은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막아버렸잖아.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그 혼백은 주인을 그리워하고 내 뼈와 살이 그 가루가 그렇게 봉인되어 있으면 혼백이 떠나겠어요. 내 주변을 맴돌죠. 그랬을 때 모든 거는 바뀌지 않아. 이 자연의 섭리 중에 하나는 죽은 자가 있어야 되는 곳과 산 자가 머물러야 되는 곳은 이 세계가 달라. 이승과 저승은. 근데 이게 겹쳐지잖아. 그랬을 때 주인이고 아무리 동물이 나를 사랑하고 섬겼고 옆에 있고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고 보고 있다 그러면 음의 기운이 늘 내 곁에 머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땅에다가 수목장을 하시든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그 조금 가루가 양이 작으니까 뿌려주고 너 정말 좋은 데로 가라.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간직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잖아. 요즘은 21세기니까 그걸 보면서 그리세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그리워하고 기리면서 화면을 보세요.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물론 축생계가 따로 있고 지옥계가 따로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우리 아가야들은 혼백이 또 나를 기다려요. 마중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런 걸 화경으로 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꽃님들 슬프지만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자식처럼 이 생명 아가야들한테 크나큰 사랑을 주셨다면 마지막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저도 렉돌 엄마로서 많은 것들의 사회의 동물 보호 활동에도 참가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